현재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지만 제가 정말 좋아했던 다크 히어로 중 하나인 헬보이를 기반한 새로운 게임이기에 기대했습니다. 헬보이 웹 오브 월드는 마이크 미뇰라의 헬보이 코믹스 아트 스타일을 구현해내는데 성공했지만 아쉬운 레벨 디자인과 반복적인 전투로 인해 다소 좀 실망스러운 결과물이라 느껴졌습니다. 이 게임은 절차적으로 생성되는 레벨과 로그라이크 역학을 갖춘 액션 격투 게임이에요. 즉 헬보이가 죽으면 다시 처음 자리로 되돌아가 보스전으로 향해 나아가는 구조입니다. 약간 가도파랑 비슷한 숄더비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구현됐습니다. 게임의 내러티브는 이렇습니다. 헬보이는 실종된 BPRD 요원을 구출하기 위해 차원간 대체 현실인 월드로 일련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차원간 이동이 필요한 포탈이 배치된 거대한 저택인 버터플라이 하우스로 도착한 헬보이는 요원들에게 임무 브리핑을 받고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구매 그리고 업그레이드하여 수많은 악마들을 해치우러 포탈을 타고 월드로 이동하게 되죠. 버터플라이 하우스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심 공간입니다. 게임은 이런 실제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러시아, 뉴욕을 반영하는 4가지 레벨 중 하나로 다이브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는 어두운 숲으로 이루어졌고 이탈리아는 햇살 가득한 파괴된 마을 그리고 뉴욕은 지하철역으로 되었죠. 각 레벨마다 만나게 되는 적들의 유형은 다르며 모두 제각각 다른 패턴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 섹션은 전투와 게임플레이 메커니즘들을 차차 이해하는 튜토리얼 섹션이며 다음 단계부터 난이도는 점차 상승하고 탐색할 수 있는 레벨과 적도 늘어나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지만 전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보이는 권총 그리고 샷건과 같은 원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주된 무기라면 헬보이의 단단한 돌주먹인 이 파멸의 오른팔입니다. 헬보이는 주먹으로 때리고 방어해 거대한 적의 공격을 패리할 수 있습니다. 패리하면 페이백이라는 궁극기 게이지가 점점 차올라 궁극기를 발휘할 수도 있죠. 적한테 당해도 페이백 게이지가 올라요. 총은 수동으로 재장전해야 하고 재장전할 시 적한테 쉽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헬보이나 특수적 그리고 보스는 각자 체력과 실드가 있어요. 적의 실드를 최대한 깎아 스턴 상태가 되면 그 즉시 강력한 펀치를 날려 데미지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총을 사용해 스턴 상태로 만든 뒤 데미지를 주는 것도 있죠. 각 환경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해 실드를 최대한 깎는 것도 있습니다. 전투는 이 상태로만 본다면 꽤 훌륭하다 느껴지긴 할 겁니다. 이 상태로만 보면요. 또 레벨을 계속 탐색하다 보면 새로운 패시브 스킬 혹은 최대 체력과 실드량을 올리며 헬보이를 성장시킬 수 있죠. 로그라이트 역학이 충분히 잘 들어가 있어 점차 난이도를 낮추고 게임플레이를 재밌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지만 헬보이 웹 오브 월드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면 레벨 디자인이 너무 단조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 레벨마다 새로운 특전들을 구매하는 것과 그 특전들 구매하기 위한 코인들을 얻기 위해 키 아이템을 얻는 것까지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와 다양한 함정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지만 각 스테이지와 스테이지를 이동하는 공간이나 적들과 싸우기 위한 전투 공간들이 모두 시각적으로 텅텅 빈 듯한 느낌이 들며 약간 썰렁하게 느껴집니다. 아트 디자인은 마이크 미뇰라의 미학을 충실히 잘 따르고 있지만 그 느낌을 너무 꽉꽉 채우지 않았고 대충대충 꾸린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전투 속 이 파멸의 오른팔 타격감 자체 하나는 정말 죽여준다는 겁니다. 이 맛은 제대로 잘 살렸어요. 적을 한 대 한 대 때릴 때 느껴지는 게 제가 진짜 이 괴물들을 잡아 죽여 패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거진 범죄 도시의 마용사급 타격감입니다. 이펙트 효과가 굉장하고 손맛이 정말 찰져요. 또 페이백 특수 공격을 취하면 피니쉬 동작들도 제각각이라 보는 맛이 좋기도 했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것뿐이란 겁니다. 애니메이션 스타일도 문제입니다. 개발자들은 의도적으로 헬보이의 움직임과 애니메이션이 잘 고르지 못하도록 제작했습니다. 걷는 것부터 펀치까지 모든 것이 일부 프레임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며 많이 뻑뻑합니다. 실제 프레임 속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헬보이와 적들은 모두 답답하게 움직여요. 헬보이가 터벅터벅 걷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우며 반복적이고 따분한 전투 레벨을 계속 거치고 또 거쳐야 합니다. 전투는 분명 훌륭하지만 메커니즘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주먹으로 적들을 향해 계속 펀치를 날리고 방어하고 회피하고 또 때리고 방어하고 회피하고 아니면 어쩔 때는 총으로 쏘거나 또 어쩔 때는 특수 공격과 오브젝트를 상호작용해 공격하는 것 점점 하다 보면 질리고 따분합니다. 여기에 느릿느릿하고 무거운 헬보이의 이동까지 더한다면 그냥 답답하고 짜증나고 점점 질린다는 거죠. 카메라도 아쉬워요. 적을 낙원 하면 그 즉시 다른 적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그 적만을 계속해서 조져야 합니다. 그럼 다른 적의 공격을 어떻게 맞아가면서 그 적을 공격해야 하는데 달팽이 속도로 움직이는 이 느린
빠른 카메라 움직임으로 다른 적을 또 락온하기가 답답했어요. 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 게임 할만해? 헬보이 웹 오브 월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게임은 고인이 된 배우 랜스 레딕이 헬보이 목소리를 담당했고 웨스트 오브 데드로 잠재력을 알아본 개발사 업스트림 아케이드가 헬보이 IP를 이용해 개발한 로그라이트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웨스트 오브 데드가 문제점이 몇 개 있었던 게임이었지만 다음 타이틀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고 그게 헬보이란 게 포인트였는데 결국 크게 망쳐버렸습니다. 아쉬운 레벨 디자인과 반복적인 전투 그리고 재미없는 스토리텔링 등 헬보이 웹 오브 월드는 그나마 차진 타격감만 남기고 사라진 게임이 되었습니다. 보스전도 흥미롭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전투와 답답한 이동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인해 짜증만 나고 지루하게 느껴질 겁니다. 로그라이크 역학은 충실히 잘 넣었지만 패시브 특전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사실 성장 측면에서도 다소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 제 영상을 봐주시고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박민선님, 우라님, 전민재님, 현봉봉님, 그래스이즈유님, 드림킴비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게임컬러는 정말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 및 리뷰 영상들을 약속합니다. 저와 계속 같이 가실 분은 위 멤버십 가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등급은 현재 딱 하나만 있고 약 2,000원 정도입니다. 혜택은 나중에 몇 개 더 추가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의 후원은 본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 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